실제로 지금 강석헌 씨 자세하고 비슷하게 어깨를 이렇게 W자로 벌리는 걸 저희가 숄더 엔젤이라고 하거든요. 예, 예. 실제로 이렇게 어깨 넓게 벌리게 되면 척추에는 안정성을 굉장히 높여주고요. 흉추는 가동성이 좋아집니다. 네. 그래서 척추가 축신장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바르게 꼿꼿하게 쓰게 되는 현상이 생기죠. 허웅 선수가 제가 재활 트레이닝을 했었거든요. 사례자분들하고 똑같은 운동을 했어요. 저 운동할 때 허리가 S자를 유지하는 게 나은가요? 아니면 딱 일자로 벽에 붙여줘야 되나요? 자연스러운 망곡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, 첫 번째. 자연스러운 망곡. 네. 문제는 팔을 이렇게 W자를 하셨을 때 너무 과하게 이렇게 과신전이 안 되는 조건에서 하시는 걸 우선 제일 최우선으로 저희 만들고 있습니다. 정말 훌륭하신 분은 1분 1초도 잘 써. 이게 미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자신의 그 건강 때문에 하신 거니까 이 꾸준함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.